시작하겠습니다. 네. To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Hey, United. United. State.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Tid. You. 전번에도 했다. Nai. Nai. Tid. Tid. United. United. State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id가 잘 안 되네. United States. United States. Hey,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Edison? 너는 가지고 있니 white day를 미국에서? 왜 이래? 미국에 white day 있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you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미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니네 나라 white day 있냐고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라고 물어봤더니 뭐 줄임말은 원래대로 돌릴게요. 묻고 답할 때 귀찮으니까. 시작! White day? What is that? What is that? 뜻은? White day? 그게 무엇이니? 대세 뜻은? 저거?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저것이란 뜻인데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그렇죠. 그래서 white day가 뭔데? 라고 묻는 말이 됐네요. White day가 뭐니?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그렇습니까? White day가 뭐니?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문장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Is 니까? 비동사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Okay.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이 뜻은?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이다. 아세 있다? 3월 14일에 있다? 발렌타인데이는 며칠인데? 발렌타인데이요? 2월 14일이야. 아, 네. 됐습니까? 네. 여기에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같다.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white day. 그렇죠. 그럼 이거 뭐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네.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아. Okay, 그러면 발렌타인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 발렌타인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뭐? 그러면 Okay,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같니라고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것은 무엇과 같니? 예, 원래대로 돌려 놓을게. 네. 너무 기니까 그렇지. 너무 기니까 좀 쫄리나요? 네. 뭐 쫄릴 필요 없고요. 지금 It is like Valentine's Day에서 Valentine's Day라는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그것은 무엇, White Day는 무엇과 같은 것이니? 라고 묻는 말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가볼까요? What is like? 이렇게? 오케이. 이거 보여요? What is it like?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What is it? 어? What is it like?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what?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Is it? 비동사 is?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like니까 is it like 된대요. 네. 그렇습니까?
is it like? What is it like? 그거 못 같아. What is it like? It is like Valentine's Day. 그럼 또 다른 질문. 그것이 3월 4일 날에 있다. 뭐 다른 거 좀 귀찮으니까 좀 지웁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on March 14th, 3월 13일에 난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is it day?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궁금하네. 이게 3월 13일에 라는 네. 말이고요.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네. 그럼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n is it? 그렇죠. When is it? 됐습니까? 예.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March 14th. Valentine's Day. What's it? 3월 13일인 건 화이트 데이라니까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화이트 데이 언제니? When is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What is야 이게? When is white 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t is March 13th. 뭐 하나 빠뜨렸죠. It is on March 14t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Valentine's Day? 어, 그 Valentine's Day라네.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t's on March 13th. 어, 14일인데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 잘못했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예, 뜻은? 어떻게 사람들은 기념하니 그것을?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화이트데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이트데이를 이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화이트데이가 미국 사람이. 모르잖아. 그냥 화이트데이가 뭔지 미국 네. 사람이 어떻게 기념하는지 묻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념하는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하고 있네요. 네.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두 하나씩 두. 이유는 누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 기념하다! 아, 기념하다. Celebrate가 기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니까 그 속에 네. 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묻고요. People, 네. 안만 길어봤자? 사람, 아니, 그러니까 it. 아, 여러 명인 줄 알았더니 한 명의 모양이네요. 아니, 덩어리 아닙니다. 아, 데이. 이게 it이라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네, 그럼 데이,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데이. 어? 데이니까 두가 튀어나가겠지. 네. How do they celebrate it? 이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미국 사람들일까? 한국 사람들일까? 한국 사람들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이 뜻은? 어, 한국 사람들은 아, 한국 사람들은요? 아, 한국 사람들 코리아의 뜻이 뭔데? 한, 아,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 한국이면 in Korea가 뭔 뜻이겠어? 아,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오직 여자아이만 준다 남자아이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 데이에 좀 맞춰주면 안 될까? 남자아이들의 초콜릿을 발렌타인 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where?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직 여자이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누가다네요, 누가다.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누가 오지가이들이 뭐 한다? 준다가 이게 누가다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팔았습니다. 아이고야, give의 뜻이 뭐니? give, 준다,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면 do일 수도 있고 does일 수도 있고 did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do, does, did 중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요. 그 이유는 왜 그래?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only girls가 안만 길어봤자 they요. 왜 they야? 여자애들이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에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n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그렇죠. 이상하게 되어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and on white day. 예, 있는 게 아직도 더듬더듭니다. And only boys give. And only boys give. Girls. Girls. Candy. Candy. On white day. On white day. 네,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아이들만 좀 맞춰주면 안 될까? 네, 그리고 오직 남자아이들이 준다. 여자아이들에게 사탕을 또 안 맞춘다. 화이트 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결시켜주는 말이니까 뭐 묻고 답하기에 큰 의미는 없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직 누구? 누구? 그 다음에 얘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 그래서 누가 only boys가 뭐 한다? give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지요. 됐습니까? 네. only boys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렇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영어나?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 오케이. 다음 문장? 아, 이렇게 기네. Interesting in a United States, boy and girls give Each an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Hey, 읽기 연습 좀 해. Interesting.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Chocolat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뜻은? 재밌다. 재밌군. 미국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둘다 서로 초콜릿을 발렌타인 데이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어요. 훌륭하게. 잘했고요.